질의를 하면서 좀 품격 있게 우아하게 우리 정몽규 정인 좀 품격 있게 저도 하게. 대한민국 대표 감독 뽑는데 님스럽게 해요. 자, 양문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살려고 좀 품격 있게 좀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하시네. 우리 정몽규 정인 좀 품격 있게 저도 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 11차 정강위 회의 없었다 오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워딩 그대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11차 정강위 회의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11차 회의라는 거는 그 10차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 변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변화가 있었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있었던 사항을 설명하고 공유하는 위정입니다.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정몽규 정인이 위정하신 거예요. 11차 정강위는 있었고 그러면 제가 들고 있는 거 이거 허위 문건입니까? 그러니까 정강위 이거 제가 아니 제가 만들었습니까? 축구협회에서 만들었습니까? 축구협회 그 국회 담당 직원이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축구협회에서 국회로 보냈기 때문에 11자 정강이 있었죠? 실질적인 내용 품격 있게 그러니까, 하게 해주세요. 네, 실질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있었죠? 예. 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니 뭐 그 전강위 위원장이 그 곤둔 상황에서 아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뭐 그걸 어떻게 그 이름 붙이기 나름인데 그 저희는 임시회의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임시회의든 정규회의든 정강위위원회 제1차 회의로 완투가 나왔는데 앞서 오전에는 없었다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양문석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짓말은 위정은 정몽규 회장이 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지금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 네. 있었죠? 그 정강위원장도 안 계시고요. 아니 그리고 뭐 제가 다 알고요. 7명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뭐 그거를 뭐 어떻게 이름 그 실질적인 내용으로 10차로 그 다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이 아니, 되고요. 예. 뭐 그거를 10차라고 굳이 뭐 얘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었다. 아, 오케이. 이제 있었다 하셨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임생 김대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로서는 위원장만 부재인 상황이며 협회가 임시적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감독 선임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임. 네. 이라고 회의록에 나와요. 네. 네. 그러면 있었고 여전히 감독 선임은 10차에서 11차로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는 11차 회의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끝난 것처럼 위증함으로써 국회가 위증죄로 고소 고발할 수 있음을 제가 품격 있게 말씀드립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선임했다. 오전에 이야기하셨어요? 네. 그죠?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선임했는데 자, 첫 번째 협회 정관 49조 사항 정강위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및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함. 근데 여기 11차는 5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원이 안 돼요. 네, 성원이 안 된다고. 안 되죠? 그다음에 49조 6항 각 분과위원은 다른 분과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해서 임생 이사는 전력 위원회의 권한을 임받을 자격이 없어요. 맞죠? 그 임생 이사는 그 기술 총괄 이사 협회 기술 총괄 이사로서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과 그 위원은 겸임할 수 없음이 분명인데 다른 분과 위원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그 시간상 물어보겠습니다. 임생 이사한테 무슨 권 그 이 정몽규 정인은 무슨 권한으로 정권을 위임하죠? 무슨 권한이에요? 그 정관 어디에 있나요? 그 정도 이 기분 좋게 던질 수 있는 그 권한은? 제가 한 이야기 아닙니다. 임생이
이사가 그 한 이야기입니다. 대장으로부터 정권 임을 받고 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추천 그 정광위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그 마지막까지 계약하는 것까지 그 협회에서 할 일이고요. 그를 그 기술 이임생 기술 총괄 이사가 진행했습니다. 자, 네, 그걸 정광위에서 정확하게 추천을 결정하지 않았는데 임생 이사가 무슨 자격으로 면접을 하고 그 다음에 홍명보 감독을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그 다음에 게임 포맷에 맞니 안 맞니 이런 판단을 가지고 저 질문을 딱 드려주세요. 임생 이사가 무슨 자격으로 그걸 하죠? 그 정혜성 위원장께서 갑자기 사임하셔가지고 정혜성 위원장은 안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제가 전제했던 것처럼 네. 정혜성 위원장의 그러니까 협회에서 나머지 부분을 처리해라 이렇게 정혜성 위원장이 선의로 참고 있는 침묵을 계속해서 악의로 써먹지 말고 팔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자, 이사회 최종 결정 언제 하죠? 뭐 이사회 할 때 뭐 아니 이번 취임. 최종 결정 언제 했어요? 이사회 결정 언제 했어요? 7월 13일 했죠. 11일 12일 서면 받아가지고 그죠? 국감독 선임 과정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네, 서면 결정한 거로. 7월 8일 날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스스로 이런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저의 평가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홍명보 응원해달라. 이미 7월 8일 날 이임생 이사가 국가대표 선임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그 5일 뒤에 7월 13일 이사회를 통해서 23명 중에 21명이 찬성해서 홍명보 감독을 추인합니다. 이 절차가 절차대로 공정하게 했습니까? 그 전강위원회가 그 상당히 독립적인 방법으로 추천을 독립적인 기구로서 위원회로서 추천을 했고 그 기술 총괄 이사인 이임생 이사가 그거를 그 마무리 졌다고 이렇게 자,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정강이고 자격 없는 정강이가 이임생 자격 없는 정강에 위반되는 이임생이 두 사람을 면접하고 세 사람을 한 사람을 설득해서 그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그리고 또한 일방적으로 본인이 발표하고 결정해서 발표하고 그 뒤에 이사회에서 추인하고 여기에 문제는요 불법에 불법에 불법이 누적돼서 홍명보 감독까지 이르렀는데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불법적 절차에 의해서 확정된 감독은 불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몽규 회장만 합법이다. 그리고 본인은 서류도 제출해 본 적도 없고 운영계획서도 제출해 본 적이 없는 홍명보 감독도 문제 없다. 절차에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대목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예. 클린스만 감독 경제관입니까요? 클린스만 감독 왜 비밀리에 정강위를 열었어요? 그리고 사무국에 일방적으로 왜 사무국에게 정강위의 권한을 달라고 그랬어요? 양문성 의원님 클린스만 감독 때도 그랬고요. 그 벤투 감독 때도 잘못했다고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클린스만 감독 때도 정강위가 결정하지 않고 정강위에게 사무국에다가 임해달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걸 왜 밀려가 비밀스럽게 대한민국 국가 대표 감독을 뽑는데 비밀스럽게 해요. 자, 양문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려고 좀 품격 있게 좀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하시네.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